튜브숏. 안녕하세요, 전탁입니다. 오늘은 튜브숏 오버드라이브 아우라 페달에서 나온 튜브숏 이펙터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멀티를 계속 쓰다가 지금 이제 페달보드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이펙터들을 하나씩 지금 이제 바꿔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지금 바꿔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페달보드 쓸 때랑 지금 너무 많은 페달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좋은 페달들을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연주 영상을 보셨을 텐데, 튜브숏은 그냥 딱 보시면, 색깔 딱 보시면 그냥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제 이펙터예요. 보시면 이제 위쪽에는 이제 TS9, 뭐808 모두 이제 그렇게 토글로 변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드라이브, 이쪽 채널은 톤, 오버, 레벨. 이렇게 오버는 이제 게인이 되겠죠, 그죠? 이제 톤, 오버, 레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부스트 채널. 부스트 채널은 이제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트 레벨 양이랑 게인까지 조절해서 이제 쓰실 수 있고요. 위에는 이제 헤드룸 토글이 있는데, 헤드룸 토글을 이제 오른쪽으로 두시면 조금 더 이제 두꺼운, 헤드룸이 조금 더큰 사운드가 나오게 되고요. 왼쪽으로 놓으시면 조금 이제 헤드룸 좀 작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엄청나 이제 메인 드라이브 정도의 게인량이 나오진 않고, 그냥 이제 로우 게인용이나 조금 이제 그냥 작은, 이제 약한 드라이브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내추럴한 드라이브로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샘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일단 제 말보다는 이제 샘플이죠, 그죠? 자, 샘플은 지금 이제 튜브숏, 이제 콜라이더. 콜라이더는 이제 연주 영상에만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은 이제 튜브숏 이제 샘플에서는 안 쓸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야마하 THR-100 HD에 인풋 1, 2로 연결돼서 이제 5인패에 1, 2 채널로 들어가서 LR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로 이제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자막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세팅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튜브숏 같은 경우에는 9V에서 18V까지 쓰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18V에 연결을 해놨거든요. 18V에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세팅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이제 튜브숏 한편 클린 톤이겠죠, 그죠? 자, 이건 모든 사운드는 이제 레코딩 된 사운드예요. 제 음성 빼고, 제 음성은 아이폰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고요. 기타 소리는 다 레코딩 된 소리입니다. 자, 이 클린톤을 바탕으로 이제 드라이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버를 이제 0으로 두고, 레벨 이렇게 해서 한번 켜볼게요. 자, 나인 모드. 질감이 약간 바뀌죠, 그죠? 약간 게인이 들어가면서 이제 질감이 바뀌어요. 자, 오버드라이브를 한 9시 정도에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12시. 12시에 나도 게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소리가 되게 내추럴하면서
소리의 두께도 있고 되게 좋아요. 자, 게인량을 더 줘볼게요. 한 이제 2시 정도. 자, 이제 풀 게인 줘볼게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톤을 더 바꿔볼까요? 이제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면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저는 뭐 톤은 그냥 한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서 약간 더 정도 주는 거. 이제 각자의 이제 앰프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앰프 톤, 기본 톤에서 이제 톤을 더 많이 줄 거냐, 뺄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 이제 사운드, 기본 사운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거는 9 모드였고요. 이제 808 모드 한번 해볼게요. 808 모드도 똑같이 이렇게 놓고. 자. 클린 톤. 이게 9 모드에서 808 모드로 바꾸게 되면 좀 개인적으로는 소리가 더 힘있게 뻗어나오는 것 같아요. 힘있게 뻗어나오고 소리가 약간 더 두터지는 느낌? 약간 좀 두꺼운 소리를 좋아하시면 808 모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틀리죠. 9은 레벨이 좀 작은데 808에 비해서 9이 좀 작은 편이고 808이 레벨이 더 커요. 기본 똑같이 레벨을 놨을 때.
키보드가 볼륨 차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래서 808 모드로 쓰려면 레벨을 조금 낮춰야 될것 같아요. 많이 줘도 제 기타가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노이즈가 심하지가 않아요. 게인을 끝까지 줬는데도 이제 심하지가 않죠. 드라이브 노이즈가. 파워코드 치면 이 정도 톤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부스트 채널 한번 해볼게요. 부스트 채널은 이제 단독으로 먹어요. 단독으로 먹어서 일단 헤드룸 끄고 부스트가 아예 안 들어가죠. 자, 클린. 네, 부스트 채널. 게인을 조금 더 줘볼게요. 주면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고 적당히 이제 개인 필요한 만큼 개인을 추가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헤드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헤드룸 버전.
볼륨을 톡을 켜게 되면 소리가 되게 엄청 커지면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엄청 크죠? 지금 아까 나인 이거 헤드룸 껐을 때보다 게인을 이렇게 올렸을 때 소리가 너무 커서 요거는 일단 이제 드라이버하고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부스트 페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솔로 하실 때 쓰겠죠. 그래서 클린 요 정도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죠? 요 정도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태다. 그럼 드라이브가 이렇게 걸려 있다.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부스트를 하게 되면 요 정도 이제 게인이 더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게 튜브숏이 지금 이제 이쪽 그냥 오버드라이브 채널로만 쓰면 게인이 좀 작은 편이죠. 게인이 뭐 많은 드라이브 페달은 아닌데 이제 부스트 채널까지 잘 활용을 하시면 게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뭐 디스토션까지는 엄청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튜브숏 요 정도면 그냥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뭐 빡신 곡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더 게인이 많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나 디스토션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거 로우 게인이랑 그 다음에 드라이브 뭐 어느 정도 드라이브 감이 있는 그런 드라이브 사운드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뭐 디스토션이나 아니면 그냥 게인이 많은 오버드라이브 정도 그 정도 하나가 더 있으면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이펙터 페달도 지금 빌려온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더 테스트를 해보면서 또 이제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구입 경로를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콜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콜라이더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교회에서 연주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조금 드라이브를 살짝 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린 톤은 잘 안 쓰거든요. 그 아르페지오 칠 때도 이제 드라이브를 살짝 걸어요. 드라이브를 살짝 걸어서 소리를 조금 두껍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콜라이더 리버브 딜레이
점프는 잘 안 되네요. 이런 사운드. 저는 이제 딜레이하고 리버브도 많이 안 써가지고 그냥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두 개면 그냥 거의 다 해요. 공간계 그냥 뭐 간단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 콜라이더 이거 사시면 되게 좋아요. 콜라이더 그냥 심플하게 이제 쓰실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네, 뭐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야마 THR-100HD 요거 많이 쓰시던데 요것도 앰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찍고요. 네, 튜브쇼 아마 저는 이거를 계속 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다른 것도 더 테스트를 해보고, 네, 또 다른 드라이브 페달 리뷰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